이 방언이 우리가 위험한 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불교 신자가 갑자기 붕에 때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불교 신자가 믿은 지 3일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은사를 못 받았다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막 어때서나 달달달랄랄라 하면서 산기도를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랄랄랄랄랄랄라 칵칵 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가시는데 재밌는 건요 이러면서 기도해. 네. 랄랄랄랄랄라 불교야 불교 그네 부처 앞에서 하던 식으로. 그래서 신앙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고 은사를 받을 때 위험하고요. 그리고 잘못해서 마귀 방언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방언을 마귀 안에서 기도하다가 마귀가 방언을 흉내내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네, 신령한 은사를 받을 때 방언을 마귀는 방언을 흉내내는 것이지 마귀가 방언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 마치 귀신과 접신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 그런 것일지는 모르지만 방언의 은사는 크리스찬에게만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마귀는 방언을 실종했죠. 타락했기 때문에 방언을 줄수 없고 내 네, 신령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피리추얼 신령한 은사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나 신비한 것, 미스테리오스하게 주문을 한다든지 접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비주의 안에서 마귀한테 그 마귀 방언을 흉내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만이 주신다. 마귀는 모방한 것이다.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았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방언을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뭐 방언 막 사모하면서 너 방언 안 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지 않았어. 방언 안 받았으니까 너 열등해.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은사에 있는 것보다 열매에 더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은사가 은사 없이도 성화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서 치우기도 해주고 네, 마귀와 대적하고 내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네, 이러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네, 굳이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이코도매기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도, 네, 하나님 붙잡고 잘 나가고 있는 거룩한 자들에 무슨 은사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방언을 연습으로 받을 수 있다. 방언을 연습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이 방언할 때 서너 명이 같이 붙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 주잖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우리도 막 하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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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더더더더더막 그러면서 애기 낳듯이 붙잡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는 터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방언의 은사를 그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한테 해당된 거예요. 네.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받고 또 혀가 순종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제가 방언 기도 해줄 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래요. 근데도 그냥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혼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사모해서 노력해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은사인데, 은사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서 은사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도 뺏어오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혼적인 통에서는 방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영으로 받는 거고, 내 편안한 마음에서 영적으로 우리 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풀어져 나오는 게 방언이고, 혀를 성령님이 지배했다는 뜻 아니에요. 다스린다, 정복했다, 그런. 이 혀를 주님이 소유했다, 가졌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냥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이렇게 입에다 힘을 주면요. 절대로 방언이 안 나와요. 주신 방언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혀를 부드럽게 하고,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우리가 그 방언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돕기 위해서 뭐 방언이 터진다, 더더더 막 그러는 거지. 사실은 연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습으로 받게 되면요, 나중에 의심해. 이거 내가 연습해서 그냥 받은 건데, 뭐 이거 다 귀신한테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받고요, 방언이. 설거지 하다가도 받아요. 우리 집사님은 설거지 하다 막 눈물이 나오면서 방언을 받았고, 네, 기도원에서도 받고, 뭐다 받는 거죠.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주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강력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내, 그 어떤 분이야, 회개야, 기도를 무릎으로 사는 분들한테 가면 방언이 금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수해줘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불릴듯 한다 그러고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 방언이 많이 터져요. 네. 그래서 옛날에 하다가 쉬던 사람도 터지고, 네, 그냥 혼적으로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방언이 나오려니까 나올 틈이 없는 그런 분도 터지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천 번에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방언을 받을 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기를 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은사잖아요. 중보 기도의 은사잖아요. 주님과 비밀하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대화잖아요. 이거 과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슨 뭘 과시하겠다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는데 제한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안 된다, 성령의 은사는 없다, 뭐 끝났다,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님을 찬양하지 마라, 방언하지 마라, 뭐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하지 마라, 막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기도하다 불러 와가지고 방언 멈추라고 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방언을 은사를 받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고, 사용하는데도 제한받고, 기도하는데도 제한을 받아요. 제가 그랬죠.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 믿음보다 더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대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40년을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 즐거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설교하는 거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청교회 가서 입이 닳도록 닳도록 1시간 반, 2시간씩 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주 즐겁고 기쁘고 뭐 행복하고 뭐 할렐루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한 번만 설교 중이라고 해도 힘들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매번 우리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목사님 마침 어느 딴데 부흥회 가시면서 한번 권사님 그날 저녁에 설교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설교를 좀 준비해도 해도 무슨 말인지, 뭐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를 와서 쭉 쓰고 내려와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족하다 그랬대요. 족하다. 그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 네, 소명을 갖고 이걸 한다는 건요,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기름 부음이 끝났다, 성령이 끝났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무슨 뭐 찬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요,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마른 뼈 갖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참 저는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름부음만 떠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설교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와요. 성령님이 소멸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아, 설교하기 싫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인 중요한 거 우리가 혀의 주인을 바꿔야 우리가 네, 나온다는 거 하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토론토 뭐 그 집회라든지 이런 집회 보면 사람이 괴성을 부르고 짐승 소리가 나고 그리고 대굴대굴 굳고 웃기도 하고 어 무슨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러냐. 그래서 뭐 주아님이 뭐고 다 이단으로 네, 다 사람들이 취급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기름부음 집회에서는 성령도 충만하고 마귀도 충만하다는 거. 한쪽에서는 성령의 그 은사를 받고 기적이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지만 한쪽에서는 대굴대굴 울고 침을 뱉고 막 혀가 날름날름 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뒹굴고 괴성을 부르고 짐승같이 땅바닥을 기고 하는 이런 마귀가 나가는 현상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9월에 제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가서 여러분들이 양수리 집회 가보면 정말 여러분 희귀한 현상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어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애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느냐 애들이 그냥 나가 자빠지자 너무 기절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뭐 아버지 세계는 뭐 아름답습니다. 이런 성령의 그 은사 받고 그런 황홀한 시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내 기기도 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낼름낼름 막 뱀 혀처럼 나옵니다. 그냥 눈이 막 이렇게 돼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동시적인 것이 기름부음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 아름답기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토론토 집회 같은 데서도 왜 짐승처럼 기냐 그 마귀가 쫓겨나는 축사의 시간이에요. 축사 네. 우리가 주님에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네. 저렇게 은혜로운 집회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땅바닥을 길고 짐승같이 괴성을 부리고 뭐 입에서 뭐가 나가고 토하고 그러냐 이거는 동시에 마귀가 쫓겨나가는 현상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혀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린 성령이 다스려서 내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굴리게 하고 마음껏 휘와 돌아가게 마음껏 스피킹 아들 텅을 말하게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서도 묻어두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은사가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인격이 준비되고 네 섬기고 겸손하고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항상 기름부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사가 없어도 그 기름부음이 표적 은사로 나타나서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배웠어요.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라고 믿는 것은 네, 지방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우주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거가 얼마나 네 얼마나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이런 그 방언 이것을 요엘서에 말세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다 끝났으면 말세는 어떻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 성령의 은사를 연약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지금도 하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름부음 가운데 충만 가운데 표적의 은사로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게 하신다는 거지. 문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은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걸 사모하느냐 그리고 내 혀는 과연
방언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현이다. 내 몸의 가장 작은 기관이지만 내 몸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타버리게 할 수도 있는 이 정말 혀의 권세, 그거를 완전히 주님 앞에 할 때, 방언의 은사는 혀까지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혀까지 주님이 지금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귀합니다. 여러분, 자, 사모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오늘도 우리 오기쁨 사모님 교회,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요.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합니다. 저에게도 영이 열리고 영의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기름 부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에 조건이 있었죠. 배설물 같은 그 모든 더러운 거다 버리고 혀를 주님 앞에 순종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맡기면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노력으로 돼.